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역대 해적단 전투력 순위입니다. 모든 해적단은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5위에는 티치가 이끌어가는 검은수염 해적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검은수염 해적단은 정상결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돈키호테 해적단보다 규모가 작았던 해적단이며 현장인 티치도 사왕들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약했기에 사왕 해적단과 비교하기엔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인물이며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흰수염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왕으로 평가받은 것을 보면 현 시점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인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하는데 성공하였고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두 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능력자 사냥을 하여 자신의 수하들에게 악마의 열매를 제공해 주었기에 검은수염 해적단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티치는 해군이 정상결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칠무해의 권한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에 침입하였고 최악의 범죄자들이 모인 임펠다운 레벨 6의 유능한 죄수들을 모조리 탈옥시켜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수하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펠다운의 부관수장 시르도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에는 사왕 최고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3명이 넘으며 각 함대를 이끌어가는 10명의 거한 간부들이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거한 간부들의 라인업은 1번 대대장 지저스 바제스, 2번 대대장 비에 시류, 3번 대대장 음월 바노고, 4번 대대장 약정왕 아발로 피사로, 5번 대대장 악마 보안관 라피트, 6번 대대장 초승달 헌터 카타리나 데본, 7번 대대장 거대전함 산우안 울프, 8번 대대장 대주의 바스코샷, 9번 대대장 사신 도크큐,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10번 대대장도 존재합니다. 또한 티치는 사왕답게 산하 해적단도 거느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분홍수염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전력이 존재할 것이며 검은수염 해적단은 끊임없는 능력자 사냥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에 훗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위에는 카이도우가 이끌어가는 백수 해적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능력자 군단을 만들어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플라밍고와 시저와 손을 잡고 시저의 힘을 이용하여 인조 악마의 열매인 스마일을 생산해냈고 그 스마일을 활용하여 능력자 군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능력자 군단의 수는 500명이 넘기에 웬만한 해적단은 이 능력자 군단을 막아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백수 해적단이 사왕이라고 불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 때문인데요. 카이도우는 흰수염이 사망하고 거프와 센고쿠가 노세한 이후 명실상부 1대1로는 최강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며 회복력 또한 발군인 인물이기에 카이도우를 완벽히 쓰러뜨리거나 마킹하지 못한다면 카이도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진영으로 지원을 갈 수 있는 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폐왕색 폐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 광역기 공격인 보로브레스도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인물들이 모인 것이 아니면 카이도우의 광역기 공격을 막고 단숨에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 해적단에는 카이도우 이외에도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강자인 삼재의 잭, 킹, 퀸이 존재합니다. 특히 킹은 홀로 해군대장에 맞설 수 있는 강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수 해적단에는 선택받은 기프터즈를 이끌어가는 신우치도 존재하며 이들 또한 신세계에서 이름을 날린 해적들과 맞먹거나 우위를 점하는 강자들이기에 만만히 볼 인물은 아닙니다. 특히 신우치 중 최강의 6인이라고 불리는 토비로퍼는 개개인이 최악의 세대 초신성들과 맞먹을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기프터즈 군단, 플레저즈, 웨이터즈, 넘버즈, 메리즈 등도 백수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고 와노쿠니를 통치하는 오로치의 수하들인 오니와 반슈도 백수 해적단의 산하 해적단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에어 해적단, 아이언보이 등도 현재 백수 해적단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흰수염이 이끌어갔던 흰수염 해적단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로저 이후 명실상부 최강의 해적단이었으며 사왕의 기준점이 되며 사왕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해적단이었습니다. 또한 대해적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로저와 함께 신세계와 위대한 항로를 지배했던 대해적이기도 하며 정상결전에서 패배하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정상결전에서도 노세한 해적단이었음에도 해군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 이전부터 전 세계가 경계하였으며 세계 정부도 모든 전력을 총집합하여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흰수염 해적단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흰수염 개인의 전성기는 로저와 겨루던 시절이지만 흰수염 해적단 전체의 전성기는 로저가 사망한 이후 흰수염 해적단의 시대가 열리고 마르코, 비스타, 조주 등이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로 성장하였을 때로 추정되는데요. 이때 흰수염은 전성기보다 조금 늙기는 하였으나 노란 머리를 보유하였으며 얼굴도 전성기 때와 거의 비슷했으며 지병도 없었기에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여도 기량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이며 사왕 중 무력으로만 놓고 보면 단연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병이 없었기에 패기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르코와 비스타, 조주는 성장을 끝내어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로 성장했을 것이며 마르코는 해군 대장과 겨루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에는 개개인이 해군 중장급의 강자인 16명의 대장들이 있으며 각 대대에 수백 명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수많은 산하해적단도 거느리고 있는데요. 흰수염 산하해적단의 규모도 신세계에서 이름을 날린 강자인 선장 수십 명과 그들의 선원 수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흰수염 해적단은 세력의 규모만 보더라도 사왕 중 거의 1위이며 간부들과 선장의 강함도 거의 1위인 해적단이기에 확실히 사왕 중에서는 가장 강한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위에는 로저가 이끌어갔던 로저 해적단이 선정되었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해적왕의 해적단이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해적단입니다. 또한 해적단의 강함만 놓고 보더라도 원피스 세계관에서 정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최초로 해적왕을 배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금사자 해적단, 어느 국가, 해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흰수염 해적단과 거프가 이끌어가는 해군과의 대결에서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무패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또한 로저 해적단은 최초로 라프텔에 도달한 해적단이며 그곳에서 원피스를 발견한 해적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는데도 성공하였으며 금사자 해적단, 흰수염 해적단 등 쟁쟁한 해적단들을 제치고 명실상부 한시대의 최강의 해적단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로저 해적단의 선장 로저는 흰수염 거프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미지의 존재인 조이보이와 이무를 제외하면 최강의 사나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도 로저만큼은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도 로저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흰수염 거프 센고쿠와 겨루어 단 한 채로도 패배하지 않았으며 오뎅, 블리, 시키, 록스 등과 겨루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를 제외하면 최강의 전력이라고 불리는 레일리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확실히 1위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어쩌면 해군대장보다 강하다는 평을 받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스코퍼 가바는 오뎅과 겨루어 호강의 모습을 보였으며 강자들이 범람하는 로저 해적단의 3인자이기에 최소 사왕 최고 간부 2인자급의 전투력은 지녔을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에서 임대한 코즈키 오뎅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오뎅도 단신으로 사왕에 필적하는 강자이기에 로저 해적단의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블릿, 톰, 노주돈, 선벨, 타로, 크로커스, 버기, 샹크스,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등 쟁쟁한 선원들을 많이 보유한 해적단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로저는 지배를 싫어하는 성격을 가졌기에 사왕들과 비교하면 세력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 해적단은 폐황색 패기 소유자가 로저, 레일리, 오뎅, 샹크스, 블릿 총 5명이나 있기에 세력이 약하고 병력이 부족하더라도 폐황색 패기를 활용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1위에는 록스가 이끌어갔던 록스 해적단이 선정되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은 통제만 됐더라면 명실상부 최강의 해적단이며 어쩌면 로저와 루피보다 먼저 원피스를 찾아내고 세계 정부를 부숴버렸을 수도 있는 해적단입니다. 다만 록스는 결국 록스 해적단을 통제하지 못하였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록스가 록스 해적단을 통제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가정하에 록스 해적단을 1위에 랭크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록스 해적단은 사왕급 강자가 최소 4명은 존재했으며 나이가 어렸던 카이도우도 당시 최소 사왕 간부 2인자급이나 해군 대장급은 됐을 것을 감안하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강자가 총 5명이나 있는 괴물같은 해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록스 해적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렸으며 로저와 거프가 동맹을 맺어 록스 해적단을 격파하기나 했으나 이 당시 록스 해적단이 완전체가 아니었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만약 완전체 록스 해적단이었다면 로저와 거프 연합조차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묘사되었기에
완전체 록스의 적단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록스의 적단의 선장인 록스디 지백은 최소 상황급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로저와 거프가 괴멸시킨 록스의 적단이 완전체 록스의 적단이 아닌 주요 전력이 빠진 록스의 적단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는 록스의 명성이 더욱 상승하고 있기에 현 시점에서는 어쩌면 흰수염 거프 로저보다 강한 괴물이 있다는 평도 듣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 외에도 이미 당시 상황급 강자라고 평가받은 인물인 흰수염 빅맘 시키도 록스의 적단의 주요 전력이었으며 전성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으나 대전과 맞먹는 강자라고 평가받던 카이도우도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은 세력도 매우 컸던 해적단이며 산하 해적단도 매우 많았던 해적단으로 묘사되었으며 록스 흰수염 카이도우 시키 빅맘을 제외하고도 캡틴 존, 은부, 왕지, 히고라시, 시쿠야쿠, 미스퍼킨, 슈트로이젠 등 강력한 해적들을 많이 보유했던 해적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록스 해적단은 통제만 됐더라면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없는 해적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